오늘 새벽 목포의 한 상가 밀집 지역에서 큰 불이 나 상가 8곳이 모두 탔습니다. 날이 추워진 만큼 불날 가능성도 더 커졌는데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김진선 기자입니다. 상가 10여 개가 다닥다닥 붙은 건물 전체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. 상가마다 거센 불길이 솟구치고 물대포를 쏘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. 목포시 해안동 목포 여객선 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가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6시 10분쯤. 영업을 준비하던 식당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주변 상가로 번졌습니다. 건물이 한 건물이랑 다 이 집에서 번지니까 저 뒤에까지 앉아있는 게 숙대밭이었습니다. 일시적으로 번졌습니다.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56살 손모 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상가 13곳 가운데 8곳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최초 신고가 부상 신고로만 접수되면서 화재 진압반이 도착했을 땐 이미 뒷건물까지 불길이 번진 뒤였습니다. 이처럼 상가 10여 채가 밀집돼 있어 진화에 나선 소방관들이 진입할 틈조차 없었습니다. 너무 오래된 옛날식 목조 건물이 계속 밀집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 인접 건물의 연소를 막을 수가 없어요. 소방당국은 최초 불이 난 식당에 있던 화목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